이제 자해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와서 또 연습실에 왔는데 예쁜이 한 분이 되게 여자 옷을 대하셨어요. 귀를 만지면서 이제 예쁘다 정도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얼음을 넣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거기 머리 박고 입는 저지 사이가 안 좋았다. 저 왕따였어. 왕따. 나도 모르는 제가 왕따였던 거죠. 스폰 해볼 생각 없냐 막 이런 거 올 때도 있고 성기 사진을 그냥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 회사 4년 있었는데 정산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개같이 벌어가지고.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은행 대출? 전단지 알바도 했었거든요. 모델일도 하고 친구 카페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가수 생활이 21년 됐는데 21년 동안 그 당시에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지금 안 보이는 가수들을 내가 머리로 떠올려봐도 정말 너무 많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난 이들한테 자기 곡, 자기 인생곡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인생곡? 인생곡. 나도 인생곡이 있잖아. 그런 인생곡이 있으면 내가 평생 가수인지 내가 비록 막 3, 4, 5, 6년을 쉴지언정 그런 인생곡이 하나 있으면 나는 평생 가수일 수 있겠지. 오, 좋아! 우리가 또 아, 우리 또 자 야, 아, 오랜만이니까. 아, 진짜. 요새 다들 인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야, 그치? 나는 언니가 스케줄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네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 그랬지. 아니 근데 우리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아, 네. 누나 이쪽에 앉으시면 안 돼요? 왜요? 저 왼쪽. 와 대박! 왜요? 저 왼쪽. 와 대박! 나도 느껴. 백이라는 그 이 타이틀로 이 방송을 만들면서 약간 미스 백 그러면은 백지영이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미스가 아니잖아. 미스 그래서 나도 그랬다. 나 미세스라고 내가 그랬어. 아이 뭐 그런 의미가 내가 돌아왔다. 다시 돌아. 컴백의 의미도 있고 백지영의 백도 있고 중의적인 거. 그래서 나는 이 미스 백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우리가 인생곡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곡이 없는 친구들이 와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막 경쟁시켜서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너무 싫었고 맞아, 맞아. 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도 오매불망 이 꿈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노래 너무 잘하고 끼도 너무 좋은데 그 한 곡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활동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마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인생의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나는 그런 바람?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어떤 시간들은 좀 긍정적으로 그랬으면
1등이네. 1등이네. 여기 앉아. 갑자기 떨리네.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보여? 우리 다 너하니. 원샷이가야 보일라나? 소율이 같아. 소율이. 아, 맞죠? 아. 야, 어떻게 애기 난 엄마가 몸매가 소율이 같다. 아니,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아하.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완전. 잘 지내셨어요? TV로 봤는데. 잼잼이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추측했죠. 애프터스쿨 선배님들 중에 한 분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앉는 앉고 싶은데 앉으시는 거래요. 안 그래도 아 옆에 네. 앉고 싶은데 어디가 예쁘게 나올까. 아 진짜요? 제가 아, 역시 제가 쫙 한번 봤어요. 레이나는 본인이 우리 민일상 작곡가처럼 본인이 더 잘 나오는 쪽으로 갔고 우리 왜 또 낮춰놨네. 아 그러니까 언니 우리가 난 왜 몰랐지 그런 걸? 난 정수리가 제일 예쁜데. 저 그쪽으로 갈게요. 저도 왼쪽이 잘 나와요. 왼쪽이 잘 나와요? 네. 여기세요. 그럼 저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뭔가 왼쪽 잘 나올 것 같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 완전 아마추어 된 것 같아. 안 돼. 잘 지내셨어요? 블링블링하게 하셨네. 네, 좀 과하게 했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아갖고. 요즘에 저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왜요? 결혼을 했고 육아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안 본 지 3년이나 됐는데 어제 본 사람처럼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디 앉을 거야? 앉고 싶은데 앉는 거래. 아, 나는 왼쪽이 잘 나와. 나 오른쪽이. 너는 저기 가야겠다. 안녕. 야 가영아. 웬일이야. 아, 진짜. 너무 그대로야 그래도. 그러니까 아, 저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완전 똑같아가지고. 누가 애기 엄마를 보겠다. 안녕하세요. 나인드 디스 류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다. 세라. 아, 나인드 디스. 근데 세라는 나인뮤지스에서도 제법 빨리 나간 편이었을걸? 네. 아마?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보여요. 87. 87? 네. 전 89일. 아. 근데 딱 두 살 이렇게 줄 알았어요. 두 살 이렇게 줄 알았어요. 나다야? 나다. 난 나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지금 실물을 처음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약간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약간 뭐. 결이 다른데 지금 이 여기랑. 이번 곡 내 몸이었나?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내 몸 들으셨어요? 내 몸에. 첫눈에 딱 왕? 빨간 앞머리 브릿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나다. 결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너무 신비한 아이였어요. 왜 여기 계시죠? 저 여기 잊혀지고 있는 걸그룹 잊혀지고 있는 걸그룹 아무도 안 잊으셨는데 활동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 근데 아 나 그 잘못 온 것 같아. 뭐지? 되게 당한 느낌인데 누가 소율 선배님을 잊었죠? 누가 레이나 선배님을 잊었죠? 오씨 큰일 났다 싶었죠. 맞아, 저 입사 갔다 오는데 되게 아싸해요. 한 명밖에 없는 친구 여기서 만났어. 웬일이야, 슬퍼지려고 그래. 그 친구 두 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그 친구 두 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어떡해. 뭐야,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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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가신가봐요, 얼마 전에. 언니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온다면서. 아니, 언니 안 나온다면서요? 언니가 절대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진짜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내 바로 눈앞에 세라가 서로 같이 아니 왜 여기 계세요? 그래서 너무 의외의 인물이었죠. 진짜 더 이뻐져, 더 이뻐지신 것 같아. 더 이뻐져, 더 이뻐지신 것 같아. 너무 웃기지? 아니 우리 없이 찍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게. 빠지자. 이게 재밌네. 얘네 진짜 장난 아니다. 활동 안 하니까 것 같아가지고. 잘 너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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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유진 씨? 네, 그분을 제가 약간 생소했었어요, 그 그룹이. 어? 누구시지? 저는 또 뭐 육아도 하고 했으니까 음악 프로그램도 안 받고 뭐 접하는 게 없었으니까 처음 뵀죠, 완전. 안녕하세요. 어, 대박. 안녕하세요. 어, 나 그, 어, 어, 비아크. 맞습니다. 내 손을 잡아. 어깨가 뒤로할 때나 믿을 선발. 맞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저 손 한 번만 잡아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D to the ARK. 아이고야, 아, 점점 이제 네. 아 겁이 나는데 한 번 남았어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누가... 마지막은 진짜 이제 과연 누가 오실지. 뭔가 마지막이니까 대선배. 완전 대선배이신가? 선생님급. 선생님? 선생님.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약간 저희 막 90도로 인사해야 되는 그런 느낌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오실까? 뵀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쵸? 반갑습니다. 소연입니다.
진짜 약간 오 진짜가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죠. 아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섭외력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도 무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음악으로 수입을 지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끈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쳤나 봐, 진짜. 잠깐만, 이거 포즈 해줘봐. 공항이랑 우울증 약을 지금도 먹고 있죠. 자다가 깨서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빨리 낳고 싶은데 평균 수명이 너무 짧은 아이돌계에서 정년 퇴직하면 이런 느낌일까?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제가 제일 언니죠. 그럴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있어요? 제가 87. 어, 그럼 아, 동갑이구나. 아, 다행이다. 대박. 아우, 나는 내가 혼자 나 혼자 언니일까 봐 진짜 걱정했는데. 저 88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89 91 91 9496. 원래 대한민국 이렇게 그래. 나이를 먼저 정리를 하고 아, 이게 한국이다. 시작을 해야지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근데 참 이게 약간 이게 서양에는 없는 서양에는 없는 우리만의 뭐 나이 예비 따지고 뭐 네 이제 백지영 선배님도 오신다고 들었는데 오시면 우리 그때부터는 다 조용히 해야 돼. 가만히 있어. 여기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 그러네. 진짜 가볼까?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 갈까요? 진짜 너무 예뻐. 말도 안 돼. 에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미리미리 얼굴 다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그렇게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이 프로그램 나가는 건 영광이구나. 토스가 장난 아니다. 네, 다 워낙 저희의 우상 같은 분들이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야, 그 너무 오랜만이다. 소름 돋아, 어떡해. 잘 앉으세요. 네. 네. 우와, 우와, 우와. 야. 오케이, 이제부터 그러면 언니, 오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다 네. 이름 있으니까. 그래. 우리 다 이름 부르자, 서로. 난 너네 이름을 가능한 많이 불러주고 싶거든. 그리고 나는 너네 이름 앞에 어떤 그룹의 이름을 이번 그 미스백을 통해서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게. 그래. 너무 감동이다. 너무 좋아요. 내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이야! 이쁘다! 어, 예뻐. 아, 예쁘다. 했었구나. 데뷔 전에 찍어놓은 다큐멘터리가 진짜? 데뷔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사장님이 종이 말아가지고 제 뺨을 때리는 그 짤이 이제 되면서 저는 이미 탈퇴를 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시키는 대로 몸이 그냥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방송 첫 방을 가터벨트를 메고 있어요. 가터벨트가 뭐야? 가터벨트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럼 사자 성운 줄 알았어요, 나 그럼 사자 성운 줄 알았어요, 나
제가 화장실에서 도저히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그걸 아~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걸 아이고. 입은 고등학생 애들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이 안 그쳐서 한 시간 있다가 나와서 10분 찍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잘렸죠. 네. 그 외에 필요한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은행 은행 대출? 평균 수명이 너무 짧은 이 K-POP 아이돌계에서 정년 퇴직하면 이런 느낌일까? 비슷한 거지. 아니 뭐 누구나 살면서 힘든 그런 뭐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공황이 왔어요. 네, 공황이라 우울증 약을 지금도 먹고 있죠. 이게 나온 거 안 들었어. 아, 큰일 났네. 어디 나가는 거 같은데? 냉장고, 냉장고. 갑자기 야식? 자다가 깨서요? 불쌍해. 어떡해. 이걸 찍었구나. 어떡해. 아, 본인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접시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막 아, 혹시 그런 건가? 그 약 먹으면은 기억? 네, 기억이 잘 없어요. 아, 저 그거 알아요, 뭔지. 부작용 때문에. 저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순간 몰라요. 저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순간 몰라요. 잠깐만, 이거 포즈 해줘봐. 세라야, 너 이거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거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으면 제작진한테 얘기해. 저는 근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솔직히 주변에서는 너의 모든 바닥을 보여주는 게 심하지 않냐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한 명이라도 저걸 보고 아 나도 그래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솔직히 만족하거든요.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요즘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고 공황이 자연스럽게 수면 장애로 이어지잖니? 네. 그래서 이렇게 약 먹고 이런 증상 보이는 사람들 나도 많이 봤어. 아, 진짜 못 살겠네.
어디서 찾아서 온 거지? 아, 진짜. 못 산다, 진짜.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정제. 그리고 나의 감정이 너무 다운되는 것을 막아주는 불안장애 관련된 약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그리고 응급시약이 있는데 취침약 중에 두 알이 기억이 잘 나지 않게 만드는 약, 뭔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조금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고 뭐 이렇게 베란다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라야,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작년에 아주 재밌는 코미디 영화 티켓을 친구가 공짜로 줘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폐암인 줄 알고 병은 소문을 내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랬더니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예쁘다. 저 조명기가 유튜버들이 1인 방송 할 때 사용하는 세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기억하는 거지? 헬로 마이 얼스 패밀리. 투데이 아임 고잉 투 두 어 리액션 온 어 걸 밴드 댓 Hello, my Earth family. Today, I'm going to do a reaction on a girl band that debuted in 2018. They're called Saturday. 그 그룹 생각나네요. 크레용 팝. 딱 크레용 팝 생각나는 컨셉이네요. 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크레용 팝 진짜 열심히 하기로는 뭐. 이런 후배들이 저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큰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1년에 60, 70그룹이 넘는 여걸 그룹이 데뷔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 다음 연도까지 살아남는 그룹은 1%가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내가 그 수많은 아이들의 프로모션을 담당할 순 없지만 회사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마음이다. 너무 멋있다. 땡큐 포 워칭 마이 비디오 and 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 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예전만큼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요즘에 더 불안한 거의 이유가 네. 저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네. 숨을 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빨리 낫고 싶은데 우울증은 우리 유세사님이 버티기만 하면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 버텨야 되는구나. 버텨야 돼. 버텨라. 버티는 싸움인가 봐. 사실 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한다는 게 여자로서 걸그룹 생활을 하고 연예계 일을 한다는 게 마음이 많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해요. 아, 정말?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데 저희 팀이 한참 오해로 인해서 미움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혹시 오해받을까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엄마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엄마 나 병원 가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거든요. 저는 불안장애하고 우울증이었는데 그 약을 또 먹기가 겁나더라고요. 또 이거에 제가 의존하게 되면 극복을 못할 것 같아서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견뎌서 저는 많이 극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혼자 고립돼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진짜 다 같이 잘 지내면서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네. 친하게 지내요. 동갑이니까. 진짜로. 언제든지. 뭐야? 왜? 왜 갑자기? 슬슬 타기가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첫 차도 타보고 막차도 타보고 해봤는데 어딜까? 여기는? 은행이다. 은행? 은행이야?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로 방문 하셨어요? 일단 신용대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신용대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신용대출이요? 네네네. 대출 상담. 아, 지출을 적고 있구나.
갈게요. 콘서트를 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나가는 돈은 너무 많고 세션들 돈 다 주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됐고 혼자서 공연하고 앨범 내는 게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단 생활을 할 거고요. 내일 뭐 먹을지 걱정 안 하고 다음 달에 월세 어떻게 낼지 걱정 안 하고 정도의 삶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비를 일단 쓰고 그리고 앨범도 내고 싶고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제가 이미 대출금이 있거든요. 혹시 제가 더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같은 것들을 여쭤보려고. 신용대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신용대출 금액을 얼마나 생각하냐고요? 네.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드라마 대사 아니야? 소름 씨. 월 소득이나 연 소득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아주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연소득, 월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나마 소득 금액을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조회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50만 원 되려나? 월 50만 원 정도 되시면은 연 600으로 해서 제가 연소득 산출해가지고 약식으로 조회를 한번 해드릴게요. 돈 빌리러 가는 은행은 진짜 별론데. 고객님 지금 신용 등급이나 연 소득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대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도가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조회가 되시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신용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증. 정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특별법이 생기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런 거는 따로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조용히 들어가세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다가 더 상처를 받고 오는 거는? 처음으로 그 좀 헛헛하다? 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안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나는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본인은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인지가 제일 궁금해. 솔직히 대출 없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부끄러울 네. 일은 아니야. 근데 부끄러울 진짜로. 일은 아니지. 사실 네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용기를 용기 내어준 거고 거지. 사실은 용감한 거지. 아니 근데 지금 세라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노래도 한 곡씩 준비하기로 했어. 네. 근데 진짜 세라가 선택한 그 곡이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하네. 진짜 진짜. 나는 이미 그 사연 보고 이미 그 영감을 좀 많이 받았거든. 아 진짜. 그 노래 딱 들으면 좀 더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박수로. 그럴까?
저 같은 사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공백기 동안 정말 저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우리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잊지 못해 너를 잊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헤라가 너무나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좀 꺼내주고 싶은 마음. 언젠가는 헤라의 이런 히스토리가 헤라의 음악에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도 이것만큼 센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상이 굉장히 셌는데 그러고 나서 음악을 들으니까 거기에 어떤 그동안 걸어왔던 뭐 한이랄까, 뭐 고난이랄까 그런 것들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이상 난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잊지 말고 다시 그러게. 안녕하세요. 크랑팝의 막내 소윤입니다. 아 진짜 막내였구나. 진짜 애기였네. 열풍이었어 열풍. 아~ 레디 고! 어 소름 돋아.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는. 어 소름 돋아. 야. 웬일이야. 아기야. 앞머리 봐. 진짜 애기 어머. 제 누군이.
몇 살이에요? 저 때 한 22인가? 진짜? 네. 오늘 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스케줄이 하루에 막 거의 10개 넘었던 적도 있고 그냥 밴에서 일주일을 생활했던 게 기억나요, 지금. 머리도 못 감고 그 안에서 막 양치하고 막 이랬었어요. 밴에서? 네. 네, 일주일 동안 숙식했어요, 밴에서. 와, 진짜 바빴구나.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안 변하고 지금이랑 똑같아. 제 스타일 노래가 아니었잖아요, 크레용팝. 그리고 이렇게 내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변주하면서 억지로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싫었고. 아, 본인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불렀구나. 아. 아기를 낳았어. 그러게. 그러니까. 아, 귀여워. 아, 인형. 인형 아니야? 인형이야, 인형. 어, 어떡해. 귀여워. 아, 보고 싶다, 갑자기. 딘딘이 심심해. 어, 어떻게 보니? 아기 옆에 아기네. 야, 문희준이 너무 확실하게 있네. 아빠 닮았네. 저도 닮았어요. 아, 그럼요. 계속 아기를 낳고 나서도 무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요즘에는 뭐 서른 넘어도 걸그룹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하지만 저는 아기를 낳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아예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아! 어! 알람 소리인가요? 아, 희율인가 봐. 안녕히요. 모닝콜을 해주네. 귀엽다. 내 곳에 컸다. 네, 말도 너무 잘해요. 와, 오늘 얼마나 귀엽다. 네 살인데? 네. 어. 엄마 일어나요? 아니야. 어이, 뭐야? 엄마. 알았어, 일어날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허리 호해줘야지. 아, 호해줘. 나라 해야 돼. 남의 얘기 같지 않다는데. 너무 이쁘다. 희율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 옷이랑 아주 내 얘긴데 나랑 멘트가 똑같아. 어울려. 방송에서는 희율이가 아빠하고 지내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엄마하고 단둘이 네. 있는 거는 제 말 너무 잘 들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귀엽다. 밥 먹으러 가자. 엄마 밥 하러. 희율이 도와줄래 엄마? 어. 같이 써는 거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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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귀여워. 9시. 시간이 흐르고 있어. 왜? 어. 그럼 좋은 시간이야? 어, 잠깐만. 근데 나 오이 자르려고. 어, 오이 자르는 거 엄마가 줄게. 에이. 에이. 길게 길게 잘라봐. 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해줘야 좀 제가 편해요. 네. 제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해줘. 알았어. 왜 그래. 우리 딸도 저래. 가져올까? 그래. 불 껐어. 위험하니까. 거기 잠깐만 있어봐. 왜 위험해? 아이고, 바쁜데도. 위험하지, 당연히. 절대 내놓으면 안 돼요. 아침에 진짜 졸라. 정신없겠다. 난 저 때문에 맨날 자고 있는데. 나 다 한 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랑 이거랑 있어? 그러면 이거 골라봐봐. 세상에 저 손목에 저 보호대한 거 봐요. 아유 아파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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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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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나 많이? 요코메 그런 거야? 뚝딱뚝딱 잘하시네. 네, 정말 간단하게. 괜찮아? 우리? 멸치 좋아? 에휴, 안 먹어. 먹여야 되니까. 죄송해요. 아이고. 아, 나도 그렇게 하는데. 어? 아직 안 먹었어? 휴리 다 먹었나? 우리 휴리 밥 다 먹었나? 여러분, 휴리 밥 다 먹었나? 볼까요? 다 먹었대요! 우와! 잘 먹네. 앞에 봐주세요. 옳지. 양치 너무 잘해요. 우와! 휴리가 제일 아우, 잘한다. 치카 잘한다. 아우, 치카 잘한다. 잘한다. 너무 깨끗하게 인 거야, 지금. 다 했어? 치카? 아, 귀여워. 물 바른 거 아니니? 아유, 인형이 걸어간다. 일로 와, 휴리 신발 신나. 괜찮아? 1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되는구나. 네. 와, 진짜 엄마구나. 유치원 가는 거예요? 얘라 잘 다녀올 거지? 휴리 엄마 사랑해요? 네. 엄마도 휴리 사랑해요? 아유, 손목이 왜 이렇게 아파도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아이고. 나도 다리가 아픈데. 그래? 언덕길은 자기도 올라가기가 힘든 거야. 내 바늘을 그러니까. 하고 힘들어 막 이래요.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지. 차 타고 가야겠다. 어, 맞아. 이제 유치원 가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좀 생기는 건가? 그럼. 그죠, 생기는데 이제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쉴 틈이 없어. 그냥 나가야 돼요, 집 밖을. 유치원 가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맞아요. 그죠? 네. 분명히 오후 3시 온다 그랬는데 눈 떠보면 오후 3시야. 맞아. 맞아. 돌돌이. 와. 아우리야. 아이고 어떡해. 아우리야. I feel broken, shattered and blue. 야, 근데 오늘 들어올 때 소율이 걸음걸이랑 엄마 소율이의 걸음걸이랑 조금 다르다. 아, 그러네 진짜. 어, 1등이네. 휴리의 엄마 그리고 남편의 아내 이렇게 살아서 되게 화목하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뭔가의 허전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아기를 키우고 아내로 살면서 사실 저 자신을 내려놓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잊고 한 3년을 살았고 솔직히 너무 음악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저 박소율로의 그런 자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휴. 이게 바로 오후 3시? 아이가 돌아올 진짜 시간. 진짜 왔어? 아이고, 벌써 왔어. 바로 온다니까. 진짜 바로 오네. 누구세요? 잠깐 쉬려고 와. 택배인가? 왔어? 왔어,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요. 아~
어떻게 들고 왔어? 아니 엄마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엄마예요? 크레용팟 멤버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 젊으시다. 안녕하세요. 크레용팟 박소율이 엄마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되게 진짜 소녀소녀하시다. 아 젊으시다. 진짜 엄마 많이 닮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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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취미 생활을 되게 즐기세요. 어머니가 약간 내 거네. 취미 부자. 아니 엄마 뭐 이렇게 많이 가졌어? 우리 희준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 진짜. 아니 보니까 지금. 아니야 희율이 반찬도 다 희율이 먹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추장 희율이 엄청 좋아하잖아. 밑반찬 싸갖고 오신 거. 네. 항상 그렇게 그냥 오시라고 해도 그렇게 해오세요. 뭔가 소율 언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희율이한테 반찬 그치? 이렇게. 결혼하면 그렇게 되겠죠. 엄마 나 맛봐도 돼? 맛봐. 야 이따 점심 먹어. 아유 밥하고 드세요. 근데 아이, 엄마 시금치 진짜. 저번에 해준 것도 내가 다 먹었잖아. 귀여워. 근데 야 넌 팔은 또 왜 또 아파? 그래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엄마한테. 갑자기 산후풍처럼 와가지고 한용과 이렇게도 아프고 받아.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파. 그래서 내가 어제 급하게 그저께 가서 사서 뭐야? 한 거야. 한 거라고 이게? 병원 가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대. 에이치 맛이. 이제 가야지. 근데 여자들은 빨리빨리 병원 가는 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우리 덜어놓자 엄마. 그래서 내가 할게 너 저기. 아니 아니야. 덜어놓고. 얘 이 국 좀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엄마의 엄마라는. 어우 밑반찬 맛 나도. 엄마 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너무 얘네 맛있다. 하루에 밥 먹는 키가 몇 키야? 틈틈이 먹지. 틈틈이? 그냥 샌드위치를 자주 먹고. 맨날 빵 같은 거?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에휴, 왜? 간단한 거. 왜? 설거지거리 안 나오는 거. 그래도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어야지. 나중에 진짜 후회해. 엄마는 정말 잘 드시네요. 저희 엄마는 정말 밥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내가 청소하다가 내가 앨범을 하나 찾았거든? 내가 한번 봐봐, 엄마. 진짜 너무 뭔데? 추억이 돋는. 추억이 돋나? 아니. 추억이 돋는 옛날에 뭐 크랩박스 밖에 더 있겠어? 아니, 추억이? 아니 팬들이. 진짜 지금도 그거 갖고 있어? 아니 그럼 다 갖고 있지. 아 귀여워. 진짜 예쁘다. 저때 우리들은 왜 다 앞머리가 있었을까? 너무 애기 같아 진짜. 야, 너무 이쁘다. 아우 이 사진, 야 이런 사진 어디서? 아유, 엄마나. 어머 웬일이니? 누구니 이거? 네, 엄마는 너 무슨 활동을 한다가도 무조건 추천이다 진짜. 응원이다 응원. 아니 나는 근데. 아무래도 희율이가 있고 하니까 걱정이지? 조금 걱정이 많이 돼. 근데 일단 희율이는 그래 어느 정도 컸잖아. 그래도 애기잖아.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이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어머니 너무 멋있으시다. 사실 결혼하면서 좀 멘탈이 많이 깨지긴 맞지? 했어. 그걸 다 깨부숴야지 어떡해. 그럼! 고민이 되는 나도 거지 고민. 네가 계속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기만 보고 그럴까 봐도 솔직히 나는 걱정을 많이 해. 너무 나중에, 아까워서. 나중에 희율이 크면 또 이제 또 내 길을 또 그때 찾으려고 하면 또 너무 늦어. 너무 늦기도 하잖아. 너무 늦는데 나는 네가 일 찾아가는 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해.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네가 앞전처럼 그렇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어. 어리죠? 젊잖아요. 희율이도 잘 키웠고 지 일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냥. 항상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힘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네.
네. 근데 가수 활동 다시 한다고 그랬을 때 남편 반응은? 남편은 일단 문희준 씨? 네,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나 애기 낳아도 나 활동할 수 있으면 할 거야. 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고 난 춤추는 거 포기 못해. 맨날 그냥 주입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운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전 너무 행복했죠. 신랑도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가수니까 아무래도 네. 또 그걸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네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소율 씨랑 똑같잖아. 네. 일하고 또 우리 두 사람 다 알려진 사람들이 부부고 그리고 또 뭐 애기도 키우고 뭐 다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면 안 되진 않더라고. 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잠깐이라도 같이 있을 때 너무 예쁘고 행복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영 씨는 왜 자꾸 결혼을 저질른다 그래요? 안 되는 사실 결혼도 저질렀고 막 다 저질렀어. 일단 저질르고 보는 스타일이라 일단 고하시는 스타일이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죠? 진짜 운동하는 곳인가? 약간 뭐 배우는 거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약간. 댄스 배우러 갔어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설렜겠다.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아, 나 진짜 괜찮을까? 이제 사전에 미리 한번 저의 상태를 보려고 이제 댄스 학원에 간 건데 자 우선 저희 수업 진행하기 전에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모두 다 아시죠? 네. 와. How You Like That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그래, 괜히 만진다. 괜히 만지게 돼. 어떻게 어떻게? 약간 걱정이 되죠. 준비. 걱정 엄청 많아요. 하, 하, 유, 라이, 데, 에, 에. 아시겠나요? 손, 하나, 에, 에. 아시겠나요? 왜 웃기지? 왜 귀엽지 뭔가? 셋, 넷. 네? 아, 집중이 안 되지? 집중이 안 돼요. 얼마만에 쳐보는 거야, 이게? 이게 2017년 결혼하고부터 안 했으니까 계속 한 번도 안 쳐? 네, 아예 한 번도 그냥 완전히 아기만 봤으니까 시간이 없었겠다. 네. 질문 있나요, 여러분? 네. 한번 해볼게요. 저희 쓴 상태로 바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재밌어 보여, 뭔가. 조금 힘들면서도. 전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요? 네. 왜 1박 2일인가. 2박 3일이었으면 좋았을걸. 그래.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 그래. 희율이 밥 먹였어? 아이고. 당연히 뭐 주지, 시간이 몇인데. 선생님, 맞네. 그러게 아빠가 또 춤을 엄청 잘 추시잖아요. 춤신이 춤신. 통화를 하면 저희는 항상 진지하게가 안 돼요. 네. 재밌게. 네, 그리고 나 춤 좀 봐줘가 안 돼요. 부끄러워서. 네. 아니 나 오랜만에 나 오늘 춤 배우러 왔는데 나 분발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 오빠한테 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나한테 배워서 낮춰준 데는 없을 거야. 아니, 낮춰준 데는 않을 거야.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 춤은 칭찬은 독이야. 우와! 아니. 계속 지적을 해달라 그래, 선생님한테. 그래야지 빨리빨리 들어. 칭찬에 안주하면 안 돼. 열심히 해. 하고 싶었잖아, 열심히. 알았어, 오빠 그러면 우리 이따 봐.
그래서 지금 혼자 나머지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거 핑계 삼으러 좀 늦게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늦게 애기 재우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춤이라는 게 조금만 안 추면은 다들 알겠지만 네, 그 트렌디한 선도 변하고 리듬 타는 그 리듬감까지 좀 약간 느낌이 맞아요. 변하니까 나는 그래서 3년이면 아유 못 따라하지 나는 그랬는데 아예 못 추잖아 이게 그래도 그래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있어서. 금방 어 난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까 연습한 거 아 그럼요 아 이거 넣어주세요 네 어 진짜 여기서요 어머 열심히 해볼게요. 그냥 하면 돼요? 어디서 하면 돼요? 안 빼는구나. 어머, 장난 아니다. 아유, 아, 부끄럽다. 웬일이야. 아, 여기서 하면 돼요? 아, 여기 먹어요. 아, 여기 먹어요? 아, 웬일이야. 와, 멋있다.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 잼잼이 엄마 춤 잘 추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중에 제일 잘 추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희율이가 제가 이거 몰래 연습을 하는 거를 보고 또 따라했다. 따라해요. 오, 진짜. 네. 근데 희율이도 춤 잘 추잖아요. 네, 그렇죠? 희율이도 흥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예요? 감추고 어떻게 3년을 살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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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하다 진짜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짐짐이의 엄마 문희준의 아내가 맞지만 이제 저 박수율로의 멋진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희율이한테 멋진 엄마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짜오! 저는 처음부터 막 에이핑크 같은 그룹이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진짜 청순한 그런 그룹이었는데.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이미지 완전 다르다.
와. 파격적이었어. 진짜 파격이다. 어, 지금 보니까 되게 세긴 세다. 막 너무 기뻐할 수도 너무 슬퍼할 수도 없는 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저희의 스케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텔라 원래 그런 것만 하는 그룹이잖아. 아, 얘네는 원래 이런 것만 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떨려요라는 곡이 이제 의상 피팅을 하고 뮤비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있잖아요 수영복에 옆에만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아 나 이거. 오. 어. 진짜 저게. 정말 제가 보기 싫어하는 사진인데 아 근데 저게 또 어떻게 찍게 됐냐면요 진짜 저희 이거 못 입는다 했더니 왜 너네는 안 입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너무 야하면 그래 갈아입게 해줄게 이상한 거 안 내보내주려고 다 편집해줄 거고 너네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다른 장면으로 써줄 수 있어 해가지고 저희가 아 진짜 직접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다섯 컷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야하네 다시 갈아입어 했는데 저 사진이 나간 거예요. 저 사진이 나간 거예요. 예! 쳤나봐 진짜 왜 저래 무슨 같은 소리야. 아니 왜냐면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가 얘네들한테 있는데. 아유 뭐야 이게.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탈퇴를 했죠. 와, 7년을 다 채우고 나왔어? 미간에 주름 엄청 졌어. 진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봐? SNS에 이제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요. 가끔 그거를 확인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 성기 사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성기 사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머머, 웬일이니? 미친.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말고도 스폰 제이가 와요. 뭐? 뭐? 스폰 제이. 스폰. 스폰서. 자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누구고 페이도 막 이렇게 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미친 또라이인가 봐. 아니 이거 최근에? 계속 자주 와요. 미쳤나 봐. 아. 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네, 있어요. 네. 아 짜증나. 누가 이상한 사진 보냈어. 어? 이상한 와, 사진 보냈어. 저 이건 심각하다. 그래? 아우 엄마가 얼마나 아, 속상하실까. 짜증나. 아니 자기 사진을 왜 보내는 거야 도대체? 그거 무시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다 삭제한 바로 차단하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거를 아예 열어보지도 마. 어? 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더러워. 엄마 어떡해. 정말 속상했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죠. 아, 그게 아이돌이란 그 직업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했어요. 아이고, 상점 봐. 고등학교 학생들은 큰 박수로 하시말입니다. 많이 울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럼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부모들은 많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가 애써 참으시네. 엄마한테 진짜 죄송했던 게 엄마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딸은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스텔라라고 걸그룹 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아, 딸 왜 이런 거 해요?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게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가영이가 네. 잘못한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을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이고, 지금도 고등학생인데. 눈이 왜 이렇게 예뻐? 나만 되게 지금 너무 편하게 온 거 아니야? 아, 100m도 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 다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진짜 거의 무슨 겨울인 줄 알았어. 긴 바지에 지금 여름인데 긴 팔에. 한여름에. 너무 꽁꽁 다 쌓여가지고. 아니, 나는 너무 그동안 짧은 걸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별로. 네. 아, 그 의상에 대한 그게 있나 보다. 어머. 다 긴 걸로. 아이고. 긴 바지 아니면은 긴 치마를 입는 게 좋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 다리를, 제 그런 살을 쳐다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냐면 너무 검은 옷을 입고 온가 오늘. 사실은 오늘 되게 첫 만남이고 되게 화사하게 보이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가영이는 왜 검은 옷을 입고 왔을까? 그냥 뭐 본인의 본인 선호하는 뭐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저걸 보니까 진짜 저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현타가 왔어. 아 너무너무 미안. 그냥 내가 조금 인생의 선배고 언니고 어른인데 너무 어른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너무 너의 젊은 추억이 7년이 날아가고 잊고 싶은 추억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됐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7년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 다 끝내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7년 동안 한 수익을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7년 내내? 다 합쳐서. 합쳐서? 네. 아씨, 돈도 안 줬어? 갑자기 어떤 인터넷 방송을 출연하라고 성인 방송 인터넷 방송 그쪽인 거예요. 그 진짜 잡아가지고 잡아서 그냥 진짜. 나 솔직히 연예계 30년 동안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배달 왔습니다. 배달을 한다고? 우와, 진짜? 아나필, 아나컷, 핸드필. 내가 상상했던 레이나가 아니야. 걸그룹 하다가 이제 소송하면서 아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아 어떻게 하면 좋아.